루테인을 사서 매일 먹는 거 하고, 당근을 매일 먹는 거 하고, 어떤 것이 내 눈을 살리는데 더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아무리 루테인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상한살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제가 여름에 기운 없고 처질 때 보약되는 채소로 애호박을 소개해 드렸었죠. 정나래 채널을 꾸준히 시청하는 분이라면은 철철마다 어떤 음식으로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면 좋은지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겨울에 먹으면 특히 보약되는 채소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당근입니다. 이거는 제가요, 농장에서 캔 당근인데, 어머, 당근 잎이 이렇게 생겼구나 깜짝 놀라는 분들도 있으시죠.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게 마트에서 당근을 구입할 때는 이 잎은 싹둑 다 잘라버리고 뿌리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당근을 전체, 그러니까 뿌리에서 잎까지 통으로 다 먹을 수 있다면 사실 훨씬 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당근 뿌리가 보약제라면 당근 잎은 순환제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약성에 있어서는 균형이 굉장히 잘 갖춰진 채소이고요. 이런 두 가지 기능을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 보약이 되는 건데요. 지금은 날이 이미 추워졌지만 앞으로 당근 잎을 볼수 있는 시기라면 저처럼 당근 잎까지 같이 구해서 식재해 보시면 좋겠어요. 당근 먹으면 눈 좋아진다는 말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쵸? 실제로 당근에는요, 요즘에 눈 영양제로 알려져 있는 루테인, 그리고 지아잔틴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루테인을 사서 매일 먹는 거 하고, 당근을 매일 먹는 거 하고, 어떤 것이 침침하고 피로한 내 눈을 살리는데 더 도움이 될까요? 당근으로 섭취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루테인뿐만 아니라 이 자체의 양혈 명목, 즉 혈액을 자양해서 눈을 밝게 하는 식체 효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눈으로 혈액이 충분히 가지를 못해서 영양소 공급이 잘안 되면 우리가 아무리 루테인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나무가 당장 물이 부족해서 목말라 죽겠는데 거름을 준다고 살아나겠어요? 물부터 흠뻑 충분히 줘야죠. 하루 종일 핸드폰 보면서 눈을 쓰면은 그만큼 눈에서 소모되는 혈액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눈이 쉽게 메마르는 안구 건조증이 생기고요. 눈이 쉽게 피곤하고 노화가 빨리 찾아오게 됩니다. 자, 겨울철에는 이런 증상들이 더 심해질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눈에 수혈하는 음식이 바로 당근이에요. 자, 그런데 최근에 네덜란드에서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요. 채소 과일마다 알록달록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색깔의 채소가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을 낮추는데 가장 좋을까?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10년간 추적 관찰을 합니다. 심장병이 없는 20에서 65세 네덜란드인 2만 명을 대상으로 한 10년간의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특히 이 주황색을 띠는 당근을 섭취한 그룹이 심장질환에 가장 덜 걸리는 거였어요. 하루에 당근 섭취량이 한 25g씩 증가할 때마다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한 32%나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눈에만 좋은 줄 알았더니 당근이 심장, 혈관에도 보약 같은 채소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겨울에 특히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하는데 당근을 매일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당근이 겨울에 보약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점막을 강화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입안에도 이렇게 만져보면 비끌거리는 점막이 있고요. 코나 기관지에도 점막층이 있는데 우리 몸의 조직을 보호하는 보호막일 뿐만 아니라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왔을 때 점액질을 분비해서 아메바처럼 탁흡착해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점막층이 두껍고 튼튼한 사람은 감기도 잘안 걸리고 염증도 잘안 생겨요. 그런데 반대로 점막층이 메마른 사람은 각종 염증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춥고 건조한 계절에는 점막이 더 약해지기 쉽기 때문에 보강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근 속에 풍부한 베타카로틴이 뭐다? 점막 강화제예요. 자, 점막 중에서도 호흡기 점막이 가장 상해 있는 사람이 담배 피는 흡연자분들인데요. 제가 이런 걸 말씀을 드렸더니, 아, 그러면 당근 대신 그냥 베타카로틴 영양제 먹으면 안 돼요? 하시는데, 안 됩니다. 흡연자분이 베타카로틴을 영양제로 섭취할 경우에는 오히려 폐암 발병 위험이 20에서 30%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나 식품으로 섭취하면 괜찮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는 당근 뿌리에 주요한 식치 효능인데요. 말 나온 김에 요 잎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당근은 기본적으로 미나리과 식물이에요. 미나리가 해독작용이 뛰어나다는 거 여러분 어렴풋이 알고 계시죠? 당근은 특히 이 잎부분이 해독작용이 뛰어나서요. 만약에 눈에 염증이 잘 생기거나, 충혈이 잘 되거나 안압이 높아진다면 잎부분이 약이 됩니다. 이게 향을 맡아보면요. 굉장히 향긋하고 그만큼 순환력이 좋은 건데요. 겨울에는 대사가 떨어지면서 체내 노폐물이 쌓이기 쉽기 때문에 순환을 돕는 당근 잎까지 먹을 수가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자, 당근 잎은 전으로 부쳐 먹어도 맛있고 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금방 식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당근을 박스로 사서 잎은 따로 식품 건조기나 실온에 바짝 말린 다음에 이렇게 보이시나요? 가루내서 허브가루처럼 카레에도 뿌려서 먹고 요리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카레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당근과 함께 먹으면은 식치 효능이 배가 되는 궁합이 딱 좋은 음식이 있어서 제가 세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당근 속의 베타카로틴이 지용성이기 때문에 지방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된다. 이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가 카레입니다. 카레에다 당근을 넣어서 먹으면 카레 속의 지방 성분이 당근의 영양소 흡수를 잘 되게 도와주고요. 또 카레 속에는 커큐민 성분이 풍부해서 당근과 함께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올리브유인데요. 당근을 먹겠다고 우리가 매일 카레를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당근을 섭취하는 더 간단한 방법으로 당근을 채 썰어서 올리브유를 뿌려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좀 느끼하다 싶으면은 레몬즙하고 후추를 살짝 곁들이면 정말 맛있는데 올리브유 자체가 기름이기 때문에 당근의 영양소 흡수를 도울 뿐만 아니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그 자체로 혈관에 낀 기름때를 청소하는 작용이 있어서 당근과 함께 혈관 건강을 지키고 눈을 밝게 하는 데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마저도 다 귀찮다 하는 분들은 당근을 그냥 이렇게 스틱으로 썰어서 유기농 땅콩버터에 찍어서 드세요. 땅콩에도 기름이 있잖아요. 이렇게 당근과 같이 드시면은 아쉽네요. 흡수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진짜 맛있다. 이 땅콩의 불포화 지방하고 포화 지방의 비율을 보면 올리브유하고 비슷하고요. 땅콩에는 심장 건강에 좋은 레스베라트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견과류를 가공해서 만든 넛버터의 경우에는 당독소 함량이 좀 올라가긴 하거든요. 하지만 당분이나 첨가물이 안 들어간 것을 고르고 또 우리가 가끔 먹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맛있고 건강한 당근을 다양한 방법으로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주의할 점도 알려드리잖아요. 마트에서 당근을 구입할 때는 세척 당근 말고 되도록이면 흙 당근을 구입하세요. 왜냐하면 수입산 채소의 경우에는 흙을 모두 제거해야만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흙 당근이라고 하면 거의 100% 국내산이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세척 당근이 모두 다 수입산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흙 당근이 보관했을 때도 신선도도 오래 갑니다. 그리고 당근은 하루 100g 정도 드시면 충분한데요. 이 중간짜리 당근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양이고요. 너무 과도하게 먹을 경우에는 피부가 노랗게 되는 카로티노이드 혈증에 나타날 수 있지만 안 먹으면 다시 없어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당근이 특히 어디에 좋은지 세 가지. 눈의 혈액을 자양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또 호흡기 점막을 강화해서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당근 잎은 해독 순환 작용이 탁월해서 염증을 다스리고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근은 겨울에 보약이 되는 채소다. 그리고 당근과 식치궁합이 좋은 음식, 카레, 올리브유, 넛버터 이세 가지도 알려드렸고요. 주의점까지 같이 알려드렸으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올해에도 맛있고 건강한 당근 드시면서 정나래와 함께 슬기로운 식생활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평소에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식치 상담소로 사연 보내주시면 1대1 코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정보랑 그리고 고정 댓글에 신청하는 링크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콘텐츠 특성상
사연이 채택시까지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유튜브나 인스타 DM으로 언제 소개해 주냐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일이 저희가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개별 연락 드릴 테니까 편한 마음으로 기다려 주셨으면 하고요. 채택된 사연은 식재상담소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보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